지금 이곳은 사천 진널 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반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10시 해물입니다. 간조가 오전 6시 4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망상어 낚시를 하시는 우리 사천 조사님, 처음에 한몇 마리 놓치고요. 이제는 계속 히트를 하고 계십니다. 수위가 아주 낮은데도 망상 입질이 활발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랑과 파도 조류가 아주 잔잔하니 좋습니다. 빨간 등대 끝쪽에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몇몇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수온이 한 8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온이 계속 올라가면 또 다양한 어종들이 활발하게 입질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또 오늘 또 즐거운 낚시, 맛있는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망상어가 입질은 계속 해주고는 있는데요. 사이즈도 큽니다. 근데 이게 난데없이 동풍이 불어서 파도가 앞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미끌림이 심해서 낚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그 하동조사님은 아침에 일찍 훌치기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밖에 못 잡았다고 하네요. 아유, 우리 제동이 보세요. 지각대장. 제동아, 이리 와, 먹자. 제동아, 이리 와라, 먹자. 제동아, 이리 와. 아유, 시키. 제동이 주려고 하나 남겨놨지롱. 우리 제동이 주려고 하나 남겨놨지롱. 제동이 올 줄 알았지롱. 자, 우리 제동이한테 또 맛있는 망상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막 달려드는 거 보세요. 배고프다고. 제동이 맛있게 먹으라잉. 알았지? 예? 야, 너 안 오는 줄 알았지, 임마. 어? 그래, 딱 떼니까, 떼대니까 오는구나. 아유, 이쁜 새끼. 응? 아이고, 우리 제동이 이쁜 남이지요. 아유, 뭉디팡팡. 뭉디팡팡. 아유, 새끼. 아유, 새끼. 멋있게. 멋있게. 맛있게 먹으라. 어, 봤어요? 네. 오늘 일찍 오시네. 네, 덜 먹으려고. 아이고, 덜 먹으려고요. 그때 감성 잡았어요? 몇 마리? 네. 사이즈나? 오, 대박. 이야, 4.0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어요? 하나도 안 잡혔어요. 한 마리 여기 있어요. 거기 안 잡혔다고 두들두들 하는데. 몇 마리 잡으셨어요? 두 마리. 안 나오네. 근데 좀 더 있어야 돼요.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야, 지금 여기 저쪽에도 바람이 터져가지고요. 야, 낚시하기 힘들겠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 훌치기 하신 또 진주조사님. 숭어 어디 있습니까? 박스 안에 있으세요? 여기요? 아, 산림망에요? 숭어 두 마리 잡았다 그러고. 지금 뭐 바람이 이렇게. 와. 이러면 낚시하기 힘들거든요, 상황이. 그래도 이렇게 낚시하는 조사님들은 몇 분 있는데, 야, 오늘은 조금 힘들겠네요, 상황이. 저기 부두석 쪽에도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있는데 바람이 잠잠하지 않으면 낚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망상어, 숭어 뭐 이렇게 여러 마리 또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이 숭어 아주 싱싱한 놈. 이거 훌치기로 잡은 거고요. 야, 망상어. 망상어 사이즈 보세요. 이거 손 내지 막. 망상어 이 정도면 28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사이즈 좋습니다. 하나. 삐끗통 어디 갔어요? 둘. 셋. 어, 제 동이 네. 있다. 어, 저기 있네. 다섯. 여섯. 어. 일곱. 여덟. 방상은 8마리에 숭어 1마리. 여튼, 또 이것도 손질해서 맛있게 회식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아, 따로 와. 가자. 제동이도 가자. 내가 없을 때는. 해가 너무 많으니까. 라면을 못 끓이지. 어, 낚시하고 계시네.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잡았어요. 진짜로. 지금 낚싯대로 한 마리 대박. 잡았어요. 오, 잡았대요. 대박. 어, 또 잡았다, 또 잡았다. 대박, 대박. 과연 그 낚싯대로 해요. 이야, 우리 진주 조사님 풀치기에서는 손만 못 보고 망상어 낚시하는데 아이고 축하합니다. 오, 낚싯대 좋네. 자, 오늘 또 망상어 사이즈 좋은 거 또 숭어 또 이렇게 손질해서 즐거운 회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걸리면 어리 안 아픈데 고기 안 걸리면 허리 아니 그 오나오나 서가 내 뭐 뭉쳐나가지 서가 쉽게 허리가 아프더라고. 계속 땡기면 안 아픈데 뭐 이런 게 물어야 그냥지 그죠? 맞아요. 아 골목은 뭐 그 띵수 없네. 아이고 지금부터 뭐 50마리 잡아야 된다 그죠? 꿈이 너무 크고 안 그러나 절대 다섯 마리면 사람들 계속 잡을게. 그러게 뭐 50마리 잡아야 된다고 하고 이 인간 뒤에 보고 한 마리 한 마리 천 원씩 잡으려 한 천 원씩 천 원에 한 마리씩 잡으려고 그러고 가지 않는다 그래 저 얘기해 봐라 공이 한 마리도 안 돼. 야 니 다시 그러자 뭐 그렇게 됐네. 계산해 보니까 그 딱 견적이 나오네. 누구 잘못이? 어허. 어허. 야 사이즈 좋다. 그 엄청 큰데요. 대박. 많이 잡으세요.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아 오늘 날씨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뭐 서풍도 그렇게 강하게 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님들이 여기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곳에서 오늘은 또 망상어가요 사이즈 좋은 망상어들이 꽤 많이 히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숭어하고 망상어 손질해서 정말 즐거운 회식 타임을 가졌고요. 또 기분 좋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